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입니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온마이크 한 건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북한이 오늘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확고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반드시 이러한 무력시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두 교정국으로 정의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8일 도발 당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SLCM은 궤적 조절이 가능해 추정민 요격이 어려운 무기로서 실체적 위협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은 올해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을 흔들고 내부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핵협의그룹을 구성해 북핵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동아시아의 안보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북풍, 총풍 운운하며 당리당락의 안보마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북한 선대의 노력이라는 귀를 씻어도 정화되지 않을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정체성이 의심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공당이 맞는지 그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행실과 언행에 주의를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